안녕하세요, 웃음거추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동부 센트레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촬영했던 것과 몇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는데 많이 온 피드백 중에 하나가 영상이 보면서 약간 멀미가 난다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품질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짐벌을 구입해서 아무래도 좀 흔들림을 많이 방지하면서 찍을 수 있게끔 짐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현장은 보시다시피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찍고 있습니다. 조명을 또 잘 쓴 현장이기도 해서 또 저녁에 한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드려 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첫 번째는 현관 부분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현관 소개가 끝나면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거실과 거실 쪽 베란다가 있는데요. 거실 쪽 베란다, 거실 이렇게 두 곳을 또 묶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안방 쪽에 드레스룸 엮어서 같이 또 세 번째 영상, 그다음에 욕실,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 묶어서 또 한편, 그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주방과 주방 뒤쪽 베란다 혹은 이제 다용도실 묶어서 한편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 방들은 큰 이슈들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거실하고 거실 옆에 있는 방하고 하나 묶고 주방하고 주방 옆에 있는 방하고 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바로 현관 인테리어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으로 한번 나가보실까요? 아, 우선 나가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기존에 이제 이곳에는 파티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티션을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철거하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중문 바로 옆에 이렇게 약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납이 가능한 벤치 의자와 작은 수납장 하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관이 일반적인 삼연동 도어가 들어갔을 때 설치가 되어 있는 현관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실하고의 관계성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실은 또 저희가 행위 허가를 득해서 발코니 확장을 정식 절차를 밟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가 또 많이 넓어져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현관에서 저 벽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부담스럽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스펙은 기본적으로 현관 쪽에 3연동 도어를 설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3연동 도어와 파티션 벽체 설치를 하고 현관 상부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현관 바로 오른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이제 현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벽등입니다. 실제로 이 거울을 활용해서 벽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거울을 활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두 개의 조명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현관을 한번 들어오는 것으로 설정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현관을 들어오면요, 바로 이제 하부에 이렇게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약간 인기죠, 이 테라조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회색 계열의 진한 테라조 타일을 시공을 하였고 바로 측면에는 그 간접 조명 상부에 있는 이 상부 조명과 하부의 간접 조명을 같이 연결을 해서 상부의 조명이 들어올 때 같이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현관에 이렇게 매입등으로 간접 조명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등과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측면에 보이시는 신발장을 보시면 하부는 평상시 하부 띠움보다는 좀 많이 띄웠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약 235 정도를 하부에서 띄웠는데 이렇게 많이 띄운 이유는 여기 현재 사용자분께서 부츠를 많이 신으시고 또 따님께서도 부츠를 많이 신는다고 하셔서 하부에 좀 여유 있게 공간을 띄웠습니다. 보통은 150에서 200 정도 확보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하부 띄움을 하실 때 꼭 고려하실 것 중에 하나가 하부 띄움 하부 부분이 마감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일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꼼꼼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은 신발장 장 배열을 할 때는 문짝을 이렇게 하나로 보통은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손잡이 없이 보통 이제 C형 찬넬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곳에 이제 이렇게 C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하드웨어를 넣지 않고 제작할 때 이렇게 디테일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잡이가 없이 모던하게 디자인을 했고 역시나 디자인은 하부에서 좀 진한 색 계열의 그레이 톤이 잡아주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약간 밝은 그레이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신발장을 설치하실 때는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 다보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판, 보통 이 신발장 판들은 이렇게 조립해서 현장에서 와서 설치가 되는 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다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멍을 다보 처리해 달라고 하면 여기 상부에도 구멍을 뚫어 놓고 하부에도 구멍을 뚫어 놔서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렬로 다 동일하게 설치를 하였지만 실제 신발의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보를 이제 위로 꽂아서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이 다보를 위로 꽂아서 여기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발장 설치를 할 때 다보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좀 유익하게 신발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신발장 하부 쪽에 보통 하부의 바닥에 타일을 하면 타일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체까지 좀 태워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저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통 현관에서 신발을 신게 되는데 이런 신발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벽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타일 작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런 코너 부분들, 특히 걸레바지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것을 꼭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추후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타일 작업할 때는 걸레바지 해주세요 라고 같이 해주시고 신발장은 다보 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활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제작할 때 이제 두 개의 몸통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한 통 상부 한 통 이렇게 해서 두 통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 편리성도 좋습니다. 무게감도 많이 가볍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현관에서 좀 포인트를 줬던 게 입구 쪽에서 바로 이제 좌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큰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실제로는 원래 딱 이 거울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여유 있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납장, 평상시 이제 출입하고 이제 출퇴근하거나 할 때 이 보통 출입구 쪽에 뭔가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키라던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것들 여기다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해드렸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게 어느 정도 됐는지 역시나 실제 사이즈 보여드리면 약 한 350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측면은 의자는 한 300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이 조금 더 넓고
앉는 의자가 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제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될 때 만약에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앉는 쪽은 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실제 수납하는 건 조금 더 넓게 단 5cm긴 하지만 그 5cm조차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금액대도 뭐 요즘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 정도 되는 조명이 보통 한 4만 원대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이쁜 조명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